자, 이곳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을 해서 제주시 용현까지 이어지는 한천, 그 중류 지역인데요. 바로 조선시대에서부터 최근까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했던 장소, 바로 방선문입니다. 방선문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과 또 하나의 새로운 풍광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하시죠. 이한 자리 자리가 뭐 같아요? 돌방석. 예, 돌방석군요. 돌방석이 채곡채곡 보이는 것 같죠? 예. 이런 돌방석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. 바로 이곳입니다.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부터 이곳을 등영구,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목, 그렇게 하기도 하고, 방선, 한라산,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선을 맞이한다. 뭐,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, 조선시대에 목사들이 와서 남긴 그 암각화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, 이렇게. 자,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, 이렇게. 이쪽으로 오시면. 보세요. 목사 홍규. 그렇죠? 목사 홍규 딱 있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벼슬은 조선 시대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 여기 보니까 군관이네 군관 군관 신학희 이돈일 윤영 잘 모르겠다 뭐지 이렇게 와서 다녀갔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러한 그 암각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곳에 있는 암각의 어떤 그 글을 해석하기도 하고, 그래서, 방선문이 굉장히 널리 알려졌죠. 다 키우나 봐요, 아직. 다 키우는 것 같아요. 저기 가까이 가볼까요, 저기? 저기 엄청. 군수네, 군수면은 최근이네. 군수. 군수. 그쵸? 홍우순. 홍우순 홍우순. 안 말리. 김수서, 김수종.
남말리 군수인가? 남말리 군수 뭐 쭉 쌓이네 이렇게.